안녕하세요, 포니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옅은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청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메이크업 룩이에요. 맑은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투명한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부드러워 보이는 피부 표현을 위해서 프라이머부터 발라줄게요. 팥 한 알 크기 정도로 덜어낸 뒤에 두 손에 비벼주세요. 그리고 얼굴 안쪽 부분 위주로 발라주세요. 그 다음은 옅은 피치빛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요. 메이크업 베이스도 많은 컬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피치 컬러는 안색을 맑아 보이게 해주고 칙칙한 피부톤을 산뜻하고 투명한 느낌으로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너무 좋아해서 박스채로 사놓은 다이소 퍼플을 사용해서 펴발라 볼게요. 저는 미지근한 물에 적셔서 꽉 짜낸 뒤에 사용했고요. 왜 퍼플을 물에 불려서 사용하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폴리우레탄 소재의 스펀지는 물과 만나면 더욱 수분감 있는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또 더 말랑말랑하게 부풀어서 피부에 부담 없이 펴바를 수도 있고요. 저는 안색을 맑고 투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피치빛 베이스를 사용했는데요. 여드름이 있는 붉은 피부는 초록색, 노란 톤을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라색 베이스를 사용해보세요. 정말 엄청 많은 컬러의 베이스가 있지만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은 밀착력 있게 발리는 묽은 타입을 사용했어요. 두껍지 않은 피부 표현을 위해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줬어요. 얼굴의 넓은 부분 위주로 브러쉬를 사용해 얹혀준 뒤에 브러쉬를 45도 각도 정도로 세워서 너무 느리지 않게 빠르게 펴발라주세요. 특히 얼굴의 외곽 부분으로 갈수록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려야 더 입체감 있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 피부에 펴바를 때에는 브러쉬 결 자국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 신경 써서 천천히 바르다 보면 파운데이션이 마르면서 나중에는 이도저도 안 되고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빠른 속도로 싹싹 펴발라 주시고 다 고르게 펴바른 뒤에 이렇게 남아있는 붓자국을 나중에 신경 써서 펴주시면 돼요. 얼굴에 바르고 손에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은 앞서 사용한 스펀지로 닦듯이 묻혀준 뒤에 목에도 연결하듯이 발라주세요. 여기까지 맑고 깨끗한 피부 표현이 반 정도 완성됐어요. 왜 아직도 반이냐고요? 컨실러 파우더가 남아있잖아요. 새끼손톱 크기의 인조모 브러쉬에 컨실러를 앞뒤로 충분히 묻히고 브러쉬에 고르게 컨실러가 묻어지도록 손등에서 펴주세요. 다크서클 부분에는 브러쉬의 끝이 아닌 납작한 옆면을 사용해서 두드리듯이 얹혀주고 경계 부분만 파운데이션과 섞이도록 브러쉬 끝으로 싹싹 펴주세요. 유독 붉은 점막이 눈에 띈다면 브러쉬에 남아있는 컨실러로 가볍게 발라주세요. 및 혈관과 남아있는 트러블 잡티들도 커버해볼게요. 팩트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메이크업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눈과 눈썹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마와 코 주변에도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세요. 아이브로우 펜슬은 헤어 컬러와 맞도록 자연스러운 회색을 선택했는데요. 눈썹의 전체적인 쉐입은 부드럽고 둥글게 잡아주면서 눈썹 끝이 올라가서 싸나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려줬어요. 은은한 펄감의 상아색 섀도우를 사용해 눈두덩을 밝혀볼게요. 눈두덩에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주다가 눈 앞머리까지 이어서 발라주세요. 그 다음은 아주 미세한 펄감의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볼 건데요. 음영 섀도우 중에서도 살짝 차가운 계열을 사용해봤어요. 앞서 바른 상아빛 섀도우보다 안쪽으로 발라준 뒤에 언더라인 끝부분도 이어서 발라주세요. 브라운 컬러의 펜슬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쓰다가 뭉뚱해진 끝부분을 똑딱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기만 하면 새것처럼 뾰족하게 깎아져 나와서 똑딱 라이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제품이에요. 이번에는 심플한 느낌을 위해서 눈꼬리를 길게 빼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을 컬링하고 인조 속눈썹까지 붙여볼게요. 이 마스카라는 예뻐서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사온 제품인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뭉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브라운 컬러의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볼 건데요. 지난번 촉촉 카키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렸던 페이크 언더래쉬를 그려볼 거예요. 한 가지 립스틱으로 치크와 립을 동시에 연출해 볼 거예요. 제가 사용한 컬러는 너무 진하지 않고 살짝 탁한 붉은 장밋빛 컬러예요. 볼 중앙 부분에 립스틱을 살살 발라준 뒤에 손으로 펴발라주세요.
맑은 장미빛으로 연출됐죠? 그리고 원래 이 다음에 똑같은 립스틱 제품으로 입술 안쪽 위주로 발라줬는데 그 파일이 유실됐어요. 그래서 바로 립글로스로 넘어가 볼게요.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라야 하지만 입술이 포개지는 입술 안쪽에는 발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윗입술은 입술의 3부분에 너무 많은 양이 얹혀질 경우 약간 노숙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으니 살짝만 덜어내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완성입니다.